예전 신혼 때 작성했던 집안일 분담 조약서는 어차피 오래돼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싶었는데 뭐 마침 사부님께서 알맞게 없애버리셨더라고요. 거기 그 아래 그 별첨을 보시면은 양가 부모님이 사위나 며느리의 사회 활동에 어떤 방해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붙여놨습니다. 아, 예,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바로 사인해드리겠습니다. 편히. 아, 저 제가 했습니다. 아, 그래요? 조약서를 어떻게 없었는데 또 만들어왔어? 당신 이거 누구 맘대로 사인했어요? 여사, 예, 당신도 왔으니까 그럼 난 이만 저기 말씀 나누세요. 네. 외국 나가셨다는 분이 어떻게 그쪽에서 나오시는?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. 이게 뭡니까? 아니 어제 방송일을 방송일로 푸셔야지 어째 애들 문제로 화살을 돌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거야말로 제가 애진작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. 홈쇼핑 일을 빌미로 조약서를 찢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써라 마라 하셨다고 해서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아니 시어머니로서 그 정도도 못합니까? 나도 장모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시어머니하고 장모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?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들 가진 엄마하고 딸 가진 엄마의 차이겠죠. 아, 하긴 아들을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겠지만. 네, 모릅니다. 딸만 키워봐서 시어머니 입장은 잘 모르겠고요. 대신 우리 딸들 여아들보다 더 훌륭하게 키운 것만은 자신합니다. 아니... 하나하나 사부인과 제가 풀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저 더 이상 우리 때문에 제 자식들을 힘들게 하는 거 용납 못합니다. 제 말을 뜻 잘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만 총총. 아니 그걸 가. 아니 그걸 가지 가. 어떻게.